의사일정 기획 육항 2000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런 게 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관광국장 18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은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정활동에 부과하신 의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230회 20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정과 소관 2010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6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에서 고설 주차장 및 설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하고 주차 요금 징수 시간에 대한 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 15조 고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중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리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도 2회 주차요금 징수 시간에 관한 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0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회 주차장 예. 그 시행 규칙에 보면 그 주차 요금 징수 시간을 지금 24시간으로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 그 주차 요금표가 있는데 81쪽 보시면 예. 그 월 정기권의 규약 지금 금액이 기준이 표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월 정기권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는요. 그렇죠? 주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주를 놓고 볼 때 지금 월정액이 6만 원인데 예. 만약에 이렇게 월정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시간 이외에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노회 주차장이 네. 말씀을 예. 하시죠. 노회 주차장도 저희가 그 지금 규칙상에 명시를 해서 운영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금액에 대한 월 주차권 하고 감면해서 만 원 감면되는 주차 금액에 대해서 운영을 해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월 정기권 주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당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월 정기권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그 시간 이외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더 이용을 했을 경우에 추가 요금을 지금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24시간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장님이 조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통위원회 노재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주간 공패스부터 20시, 거기 나아가는 20시부터 다음날 공패스는 이거는 주차 요금 징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차 요금을 받을 때 참고하는 주간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월 정기권 주간과 야간의 기준은 징수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평일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토요일은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징수입니다. 다만 이제 노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노상 주차장은 지금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노회 주차장이 이제 지금 각각 준공이 이미 되어 있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는 그런 중인데 노회 주차장은 24시간
유료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시행규칙이 24시간으로 지금 명시를 하시고, 명시하신 건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행규칙에 그렇게 담을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게 담을 예정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노상주차장 근거로 하는 그 징수 시간 있잖아요. 10시부터 7시.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노예주차장은 지금 24시간으로 징수 시간을 명시를 하셨고, 시행규칙에서. 그러시고, 또 노상주차장의 시행규칙에 명시된 징수 시간을 또 이쪽에다가 월 정기권에다가 적용을 하신다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월 정기권을 시행할 예정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월 정기권이 노후의 주차장은 24시간이시잖아요. 징수 시간이. 예. 예.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월 정기권에 대해서 주간과 야간을 구분을 부탁을 드렸더니, 그거는 노상 주차장 시행규칙에 명시된 10시부터 7시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네. 지금 노상주차장은 월정기권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노외주차장은 월정기권을 시행하지. 예,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 월정기권을 노상주차장에는 하시지 않으시는데, 이제 지금 논점은 어떤 거냐면 징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지금 월정기권을 시행할 예정이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노후의 주차장의 월 정기권에 지금 주야가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주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주야 그 구분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노상 주차장의 시행 규칙에 있잖아요. 아, 지금 이 별표 지금 현재 우리 2010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이미 별표 1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별표 이유는 지금 저희가 그 개선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그 노후의 주차장을 월 그 정기권을 실시할 예정이시라고 하면, 네. 지금 보면 그 징수 시간을 24시간으로 하신 거라고 하시면 그 기준을 따르다가 보면 그 추가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지금 그 10시나 7시를 노해서 징수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24시간 명시한 것과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요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그 지금 보면 그 노후의 주차장의 징수 시간이 24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 시간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주간시설도 아니고 너무 안전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주민 속에 들어간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이게 돈 있으신 분은 또 사용하실 수 있는 확률이 크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에 한해서는 지역의 어떤 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라만 볼 수 있는 이런 역차별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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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현 의원님. 네, 주차요금표를 보는데, 지금 저희가 일급지가 세 군데죠. 일급지가 터이하고 강신항하고 상태포지를 일급지에서 가져다 찾아내는 거. 일급지의 공부는 일급. 저희가 일급지를 구분을 하는 거는 상업지역 주변을 일급지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청년동에 그 옛날 시장님 상태포 거기도 지금 일급지로 보겠지나 있는 거. 예, 북한산. 그것도 일급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이 맞잖아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일급지는 사실은 이제 중앙통 통과한 뒤 저희 시장 이용하는 분들
편의 시설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게 원래 주차가 되면 이게 사실은 정체가 됩니다. 차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급지만큼은 월주차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낮에 주차를. 왜냐면 이분들은 중앙통이랄지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월주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일급지만큼은 월주차를 안 받아주길 바라는 거고요. 아까 또한 송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 그 월주차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월주차 낮에 주간 월주차하는 분은 이제 저녁 8시까지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녁 9시에 차를 빼면 그럼 한 시간이 부과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런 시간이 지날 때는 이제 30분 초과마다 저희 그 201급지 같은 경우는 250원, 네. 2급지는 200원이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그 검토 의견에서 있었지만 주말에는 주 5일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토요일 일어나는 게 많고 좀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런데 불구하고 아침 8시에는 빼야 된단 말이에요. 야간 주차다 월주차일 경우 그런데 이제 자다 보니 한 10시에 나오면 2시간 정도는 부과되는 거 되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별도로 또 따로 정하자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조의제인 것도 요거는 검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규칙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준석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감 업무를 비롯해서 이번 산업화 축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우리 산업화위원회 송홍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감, 개정조례안 한 건과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별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적당성 확보를 위해 농업기계와 축지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90조 별표 2와 같이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3년도 경기도 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농업 수급 준비와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자리 운영 기반 구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으로서 지원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경기도 농업 농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별의 제5조에 의거 2023년 2022만에게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보호를 위해 저리로 경영인력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서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 조치로 영농 의혹을 고치하고 소득 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자립농농 기반 조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농업인에게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영농 의혹을 고치시키고자 농업 경영 자금 및 농업 생산 유통 시설 자금 융자 지원으로 5천만 원을 정기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대로 의견해 주신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감 조례안 및 동의안 국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하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 그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그 임대료 증액을 좀 늦춰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임대료를 측정하고 또 관계 법령이나 나중에 차후 국비 예산 지원 대세 불이익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임대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비율로 농기계를 임대를 하신다면은 좀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늘어난 세입에 대해서 그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사업을 좀 더 추가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 다성구의 세계문을에서 지금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이제 호흡농협에서는 그 2020년 농작업 대행 사업단을 발제시기를 발족했고 그 고령이나 이제 영세농에 대해서 이제 농기계 과다보유에 인한 농가부채 해소시키기도 하고 또 작업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21년 기준으로만 해도 16만 5천 평을 작업을 대행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대월농업 같은 경우에는 총 6명의 직원을 두고 그 22년도에는 총 22만 평이나 작업대행 서비스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서비스를 받으신 지역 농민들, 특히 고령 농업인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그 농민들한테 정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임대료를 이렇게 올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올리지만,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좀 농작업 대행 서비스로 좀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잘 살펴서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농업기계를 그 활용한 그 농작업 경우에 그 일정 시기에 그 집중적으로 그 몰리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어떤 제한된 인력으로 뭐 이렇게 그런 서비스까지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점차 좀 그런 부분도 좀 우선적으로 좀 확대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이제 농업에서 이제 그런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이제 농협에 그런 사업을 좀 확장, 뭐 이렇게 좀 해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런 농작업 대행 사업은 그렇더라도, 일단 그 고령 그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 운반 대행용 사업을 이제 그 임대, 농기계를 이제 대행해주는 사업은 이제 내년 3월부터 제 시행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억을 보시면 지금 그 임대료가 사실은 뭐 그 농기계 가격에 의해서 설정은 됐고 상위 법령에서 이렇게 그냥 평가제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나온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마다 지금 임대료가 100%가 거의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소농업인에게 경제적인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제 생각에 관면 대책이 강구가 필요할 것 같은 게 그 2020년에 농기계 임대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하면 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는 그 감면할 수 있는 뭐 이런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행 규칙에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그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뭐 감면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어떤 뭐,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 그 농기계 임대료는요, 농업기계 그 취득 단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정이 되고, 지금 검토 보고에서 100%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농기계 그 임대 농기가 전체 71종입니다. 71종인데, 평균 그 100% 증액이 아니고 30%고요. 부가별로가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주로 좀 높게 좀 인상되는 부분이 일부가, 그러니까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공익의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증가율이 이제 20%에서 100% 사이에 있는데, 그 평균치는 이제 50%지만은, 저희가 제일 많이 그 임대해준 농기계가 2만원에서 3만원에 해당하는 농기계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 71종 중에 34종인데, 요게 이제 증가율은 이제 16% 밖에 안 돼서, 우리 농민이 좀 많이 이용하시는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피부로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거라 보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행을 해보되, 좀, 임대료 부분에서 좀,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그런 좀, 여러 저희가 다 살펴서, 저희가 농기계인대고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위원회를 통해서 15%까지는 뭐 좀 감면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농기계인대 사업 시행 지침에 보시면, 그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의한 장단기 임대료 감면 최대 50% 이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침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대료 감면 규정에서 예시가 좀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 예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65세 이상을 좀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나온 예시, 그 지자체에서의 어떤 그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여지를 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남들 사이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가 좀 부담을 좀 경감하는 게, 지금까지는 50%까지는 반영을 해줬어요. 거의 1년에 한 감면 없으면 한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50% 감면해서 한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저기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 과장께서 보충하다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도가별 과장입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 임대료 감면에 관련된 사항은 실은 또 그 최대한으로 일종의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된 사항이 가지고 그 시행한 그 지난시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사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네. 그 코로나 관련 그 감면 혜택은 연말까지죠? 연말까지. 예. 그래서 이게 시행되기 이전에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 지침에 또 이 권고사항으로 그 농작법 대행에 대해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좀 명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조례 12조에 보면 임대료의 그 감면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한다 이렇게 그 재복구 등 공익상 필요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이 필요하다.
하겠다고 인정하는 뭐 이런 문구를 넣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간편의 어떤 요기에 그 대해성이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네, 성공남 의원입니다. 산성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환 의원입니다. 지금껏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가스 공급 시설 등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강 제7호에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정무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부설 전문위원 이윤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호 제8-102호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대를 위한 2022년 10월 12일 김재권 의원의 유기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단지 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가스 및 배수관의 유지 보수와 교체 위치와는 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여 안전사고를 위원회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안으로 판단됩니다. 주택편 과장님이시죠? 네. 공동주택에만 한해서 지킨 게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가 그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그 백종원이 공동주택이 있는데 입시 쪽이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그 이천시 주택조례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 일반 우리가 말씀드린 아파트 그 단지 내에 말씀을 싶거든요. 이제 이게 그럼 이제 정치적인 걸 한번 이제 요건 논쟁 가는데 뭐냐면 어차피 지금 요구가 유치란 말이야. 그럼 상수도 가스 뭐 배수 뭐 오수 다 들어가는데 우수까지 들어가는 거. 우수는 그 따로 저 외곽으로 빼가지고 빠지기 때문에 일부 최종 가능성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단지 딱 입구를 다 닦여서 본관에서 네. 저 건물 앞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나왔으면 내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니, 단지 외부로 본관으로 또 건물 안에도 내부적으로 구조 자체에서도 단이 다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여기한 대비책도 차후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 시대만 해도 무슨 소용이겠죠? 근데 이저 간이 그 가스라인만 이쪽으로 집에서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외곽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의 간이 중요한 거고요. 그 오수관이나 이쪽은 공간은 도로 쪽에 있고 거기서 따가지고 전체적으로 돌아서 수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아파트권 뭐 팔려가는 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집안 집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가지고 보증금으로는 어떤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성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까지 가기는 좀 뭐 예산이나 이런 쪽은 좀 굉장히 힘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공공성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 쪽으로 좀 자꾸 우리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지원을 받았잖아요. 단지 내는 거는 주택가에 사는 것도 우리 거는 상하수도 이다 상하수도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단지 내만은 뭐 밖에서는 그 15년이 넘어도 된다. 저희 다 보다 규정을 모르겠는데. 그 외부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외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상하수도에서 대체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고. 네. 단지내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 아파트 주민들이 뭐 장기 수선 준다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공동으로 자기 집권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장기 수선 준다는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많이 거치를 못 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공성을 띈 거에 대해서 분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권은 선거 사업에서 본 일이고 우리 단지내는 주민들이 해야 될 거를 공인분야를 시에서 이거 공공적으로 봐서 보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분명히 외부에 그 산하수 사업 선언하는 거에서도 아마 20년 뒤 있을 겁니다. 도시가스도 그렇죠. 예. 단지내가 시원한 바뀌면 거기도 바뀌어야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수학으로 긴 전체에 대한 이게 문제가 이게 시범을 받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안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수시절 특히 그냥 너무 노화가 돼서 그냥 농무원이 돼가지고 이런 사건 많은 우리 김정은이 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산하수도 사업소하고 그 부분도 부담에 저기 단지 내도 그렇게 되면 단지 내도 개인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공동주택법당은 공적으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한번 법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안에 동의합니다. 네. 아, 요거는 또 주택법에 아, 기존에 이제 주택법은 참 있던 10조항인데요. 그 10조항에 이제 급수만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한 거는 이제 배수하고 도시가스를 추가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에서.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20년에서 15년 이제 줄인 거고 내용이기 때문에 아 기존의 주택법에 있는 사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저는 이제 이게 단지 내가 15년, 20년에 단지 15년이 줄었으니까 외부에도 5년이 줄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 제안은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